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름 개선 화이트닝의 안티에이지 목적으로 쓰신다면, 자극감이 조금 덜한 제품을 찾는다면 화이트닝, 주름 개선, 야 뭐해? 이미 제거 이거 다 버릴라고. 아씨, 그걸 왜 버려?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또? 유아, 의학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닥터 신동입니다. 여러분의 성화에 힘입어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광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외선을 쓰면 색소가 침착되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을 잃게 되죠. 자외선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광 노화를 막는 동안 크림으로 알려져 있는 레티노이드 크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다룰 두 제품은 스티바이 크림과 듀페린 연고입니다. 두 제품 모두 여드름 치료제로도 알려져 있지만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어 화장품 대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모두 비타민 A 유도체 레티노이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주름 및 기미 개선 물질로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 레티놀과 이름이 비슷하죠? 레티노이드 레티놀, 레티노이드 레티놀, 레티노이드 레티놀, 레티노이드 레티놀. 그렇습니다. 레티노이드는 레티놀의 형제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레티노이드는 여러분이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사는 레티놀 화장품들보다 수십 배 효과가 강력합니다. 너무 효과가 좋은 나머지 피부과를 망하게 하는 크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레티노이드는 어떻게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나요? 레티노이드는 진피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고 네, 이 모든 걸 레티노이드 연구가 다 합니다. 두 제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두 제품의 성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스티바 N은 1세대 레티노이드인 트레티노인 성분, 디페린은 3세대 레티노이드인 아다팔렌입니다. 먼저 스티바 A에 들어있는 트레티노인 성분은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안티에이징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트레티노인은 1995년부터 미국 FDA로부터 공식적으로 광노화의 치료에 사용되로 승인되었습니다. 디페린의 아다팔렌 성분 같은 경우에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입증한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만 FDA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티바 A가 안티에이징 효과가 더 입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디페린 겔이 스티바 A에 비해 자극감이 적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중고등학교 때 디페린 겔을 썼었고 최근에는 스티바 A를 쓰고 있는데 스티바 A가 조금 더 자극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가끔 실수로 많이 바르면 피부가 따끔하더라고요. 스티바 A는 0.05, 0.01, 0.05 용량이 다양한데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0.025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티바 A는 크림 타입으로 용량은 25g, 비용은 45,000원 정도이고 디페린 겔은 겔 타입으로 용량은 15g, 비용은 3만원 정도입니다. 용량 대비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야, 명언을 좀 넣어서 얘기해. 명언을 넣어서. 이 두 제품들은 효과가 강한 만큼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바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2-3일에 한번 세안 후 좁쌀만큼 짜서 보습제와 함께 섞어 쓰세요. 괜찮다 싶으면 하루 1회씩 쓰면서 본인 피부에 맞춰서 용량도 조금씩 증가시킨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눈, 코, 입, 점막은 피해주세요.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각질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중단하여 주세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 후 적은 용량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 쓰고 2주에 가장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임산부 또는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므로 최소 수개월 이상 꾸준히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티노이드는 자외선을 보면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 두 제품 모두 자기 전에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편집해. 디페린 겔 같은 경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밤에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부득이 낮에 바르시는 경우 꼭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여드름 약과 같이 써도 될까요? 두 제품 모두 각질 용해제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레티노이드 겔 다른 약과 함께 쓰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디페린의 경우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항균제인 벤조일 페록사이드와 함께 병행하여 써도 좋습니다. 정리!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름 개선 화이트닝의 안티에이지 목적으로 쓰신다면 스티바 A를 쓰도록 하세요. 자극감이 조금 덜한 제품을 찾는다면 디페린을 쓰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노화도 잡고 여드름도 잡고 다들 동안 피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신동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보아요. 그럼 안녕. 더 웃어. 더 활짝.